무침 라면 먹어볼까. 순한 맛 매운맛 반반 끓여서 치즈계란 참치 마무리로 밥까지 만족감 200% 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선물이 왔네요. 뭐 샀어? 아, 안 사지. 와, 와 뭐야? 우와 뭐야? 패키지 이쁘다. 뭐 어떻게 여는 방법이 없을까? 알아서 이렇게. 자기 천재다. 뭐야? 와. 와. 일단 슬리퍼. 이건 뭐냐? 수첩? 오. 뭐야? 아이폰 케이스. 이거는 오프너. 자석에 붙여서. 자석 딱 붙이는 거. 이건 뭐냐? 치약 잘 됐다. 이거 펌프하는 거 필요했는데. 그래. 넌 용도가 뭐야? 뭐야 라이트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진짜 그냥 모형이네. 이거 뭐냐? 두꺼비 모형처럼 들어가는 잔이네. 좋아요. 끝났나요? 네. 네, 뭐 잘 쓰겠습니다. 이제 라면 사러 갔다 올게요. 네. 진라면. 어 하이트 질렀는데 또 진라면이네. 먹자. 와, 순한맛 맛있다. 진짜 살짝 매콤한 향이 나면서 약간 되게 진한 고깃국물 같은 느낌. 와, 매운맛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, 이게 근데 둘 다 매력이 있다. 사실 진라면 매운맛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매웠는데 엄청 매콤해졌거든요. 매콤한데 얘가 부담될 때는 이 순한 맛을 먹으면 딱 맞습니다. 나 벌써 다 먹었어? 치즈 냄새 장난 아니다, 진짜.
와 진짜 맛있다. 와 계란찜 꼭 해야 되세요. 이거랑 비벼. 와 만족감 대박이야. 야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